허리 껴치기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에서 허리 책이 말씀하셨는데 본에서는 이렇게 외치는 게 허리 책인데 아마 허리 껴치기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허리 껴치기 하는데 일단 상대방 이 등판 뒤에 잡는 게 등판이고 소매끼 잡으시고 이렇게 해서 외치는 이 허리 이렇게 외치는 게 허리 껴치기인데 보통 뭐 어렵진 않아요. 그냥 내가 상대방 발 앞에 엉덩이 넣고 자기 앞치고 몸에 붙여서 외치는 기술인데 기본은 뭐 딱히 설명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실전에서 쓰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허리 껴치기 특성상 이제 오른쪽하고 오른쪽 대 오른쪽은 각이 맞지가 않아서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왼쪽으로 쓰지 않는 이상 자세가 안 나오는데 보통 왼쪽하고 쓸 때 보통 이렇게 서 있는데 등판 잡으시고 등판 최대한 깊게 이렇게 잡으시는 게 좋고 손목을 잘 쓰셔야 돼요. 상대방 등에 손목을 잘 써주는 게 포인트예요. 내가 손목 상대방 등을 이렇게 밀어준다면 손목을 써주시는 게 포인트고 이 왼쪽 대 왼쪽 할 때 자주 쓰는 보통 패턴은 내가 상대방 다리 쪽으로 깊게 넣으면서 뭔가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맺힐 때는 붙인 상태 유지하고 팔로 맺히는 게 아니라 내가 몸으로 내가 상대방 발 앞에 멀리 나간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내가 깊게 나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몸에 붙기만 하면 앞으로 나가든 오른쪽으로 나가든 상관없어요. 몸에 붙기만 하면 몸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 보통 허리 껴치기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허벅다리처럼 맺히는 건데 허리 껴치기에서 연결되는 거라서 하나 붙인 상태 유지하고 이 몸에 유지한 상태에서 내가 왼다리를 상대방 오른발 앞에 쭉 간다고 생각하고 하나 쭉 멀리 나가는 거예요. 멀리 나가면서 인사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그 다음 내가 나가면서 인사 그리고 반대쪽 했을 때 몸에 붙였죠. 그 다음에 내가 바깥쪽으로 밀고 나가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하나 붙이고 바깥쪽으로 하나 바깥쪽으로 멀리 간다고 생각하고 뭐 방향은 상관없고 일단 몸에 붙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팔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팔은 몸에 붙여놓고 몸으로 나가서 인사 아니면 몸에 붙여놓고 그 상태 그대로 옆으로 나가면서 그대로 옆으로 다리 차주시면 돼요. 근데 왜 넘어가냐면 이 다리 제가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한 발로 서 있는 상태거든요. 한 발로 서 있을 때 내가 바깥으로 가면 중심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리 들은 상태에서 바깥으로 가면 중심이 이렇게 돼서 맺히는 원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반대쪽하고 할 때 뒤로 맺히는 허리 껴치는 거기서 다리 싸움 앞에 선점하려고 왜냐면 이 다리가 앞에 앞에 있어야 유리한데 왜냐면 내가 뒤에 있으면 깃을 들어와서 막혀서 못 들어와요. 그래서 다리 싸움을 해서 앞에 선점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리 앞에 선점했죠. 또 앞에 오고 또 앞에 오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 다리 싸움 과정 중에서 다리가 들렸을 때 내가 왼다리를 펴내주시는 거예요. 발바닥. 발바닥을 다리 싸움 하다가 잡은 상태에서 펴. 크게 도셔야 돼요, 생각보다. 내가 상대방 크게 도셔서 여기서 틀어주시면 넘어. 자, 그래서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여기서 하나, 둘, 셋, 그죠? 다리 들고 있을 때 내가 여기서 반대로 펴나면서 몸에 붙인 상태로. 팔을 몸에 붙여놓은 상태에서 몸에 붙여서 이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일단은 허리 깨치기에서 하는 건 보통 왼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몸에 붙이는 게 중요해요. 붙이는 게. 그래서 붙여서 앞으로 나가면서 인사해 주시면 되고 다리는 자연스럽게 하나, 둘, 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쪽도 몸에 붙여서 몸에 붙이는 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자, 설명 마치겠습니다.